자, 이거 압도적인 긍정이거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 개수. 아, 이렇게. 아, 검을 쏘는 거야? 아닌데? 화살 공격력, 아싸. 화살 속도? 화살 속도. 아싸. 화살 공격력 하면 쟤를 잡았어야 됐네. 자, 그래서 이걸 잡고. 아, 칼이, 아, 칼이 3개씩 나가는 거구나. 검을 타고 이동. 아무거나 똑같죠? 자, 쏴서 죽여버리고. 아싸. 아, 잡으면 이거 아이템 얻을 수 있네. 잡아야 되냐, 그럼 무조건. 자, 우리가 아는 그 광고 게임. 저 마이너스 될 뻔. 화살 거리, 아싸. 아! 아, 그, 빠가, 그, 거기서 나오는 빠가 같이 했어, 나. 방금 다 죽이고. 광고에 나오는 빠가 같이. 아! 화살 속도 먹었어! 아! 아, 개빡이네. 광고랑 똑같이 하네. 아! 아, 피했어! 아! 아, 이게 그렇게 되네. 아니, 이게, 아니, 이게 그렇게. 아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광고처럼 못하네, 진짜. 아, 이거 광고 일부러 유입시키려고 못하는 건데. 제목 바꾸겠습니다. 아, 바꿨네. 아, 이렇게 웃기네. 그, 우리가 휴대폰 하다 보면 나오는 광고. 광고의 그 게임. 자, 메뉴로 들어가기. 업적. 아, 이런 거 받아서 강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상점에서 뭐 사는 거. 그쵸? 그래, 이게 로그라이크의 진 면목이죠. 화살 빈도. 검. 이거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스팀에서. 검 개수죠? 처음에 공격력이죠? 검 개수. 그 다음에 얘를 잡아야 돼, 얘를. 오케이. 검 CD? 이게 뭐야? 검 CD가 뭐야? 검 거리. 이거 무조건 이거죠? 그 대신 쟤를 잡아야 돼. 근데 쟤를 잡으면, 아, 쿨다운. 쿨다운이래요, CD는. 아싸, 검 나 몇 개냐? 나 엄청 많죠? 검을 타고 이동. 아, 검 공격력 올리는 거냐? 화살 빈도. 나 화살 빈도. 아! 빠가같이! 아! 아, 연계 먹었다. 아, 자꾸 빠가같이 하네. 자, 자, 죽여. 믿어, 믿어. 내 캐릭을 믿어. 자, 가로 속도? 가로 속도는 뭘까? 가로 속도 먹어볼까? 자, 잡아, 잡아. 야, 공격해, 공격해! 바로 앞에서! 잠깐, 공격이 똑같고. 자, 얘부터. 아, 저기서부터 때렸어야 되는데. 오케이. 자, 화살 속도. 화살 공격력. 화살 속도 할래. 속도 먹고. 자, 여기서부터 잡아, 여기서부터 잡아. 이렇게, 야, 진짜, 빡! 와! 와! 아! 아, 쟤를 잡으면 안 됐나봐. 캐릭을. 아, 잠깐만. 아, 쟤를 잡으면 안 된다고. 여기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광고만큼 못하네? 잠깐만, 화살 속도. 속도죠? 거리보다? 오케이, 가로 속도. 화살 거리. 멀리서부터 잡으면서. 지금 검이 없으니까 무조건 화살 거리죠. 화살 빈도. 어, 화살 빈도. 검을 타고 이동. 검 쿨다운. 아! 아, 다쳤어 나. 화살 속도. 아, 빠가가 찰 뻔했어 또. 아! 검을 타고 이동 안 할래. 나 이제. 이거 압도적인 긍정적인. 오오, 이거 나왔다. 압긍인데 왜 이러냐? 이걸로 잡고 여기로 가자. 검 개수 가고 화살 빈도 가고. 오케이. 검을 타고 이동? 검을 타지 마. 아! 먹을 수밖에 없어! 아! 공격력? 공격력. 오케이.
공격력? 공격력. 검 쿨다운? 검 쿨다운. 검이 조금밖에 없긴 하지만 검 쿨다운. 화살 빈도? 속도? 화살 속 빈도. 잡아. 오케이. 가로속도 쿨다운. 화살 공격력? 화살 공격력이 맞죠? 왜냐면 검 별로 없거든. 그리고 얘는 이거 잡지마. 이걸로 잡아. 와! 아 잡아도 될 뻔했다. 마이너스. 화살 공격력이 마이너스인데 빈도 공격력이 37% 되는데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격력 2가 올라가. 어? 공격 이거 이게 좋지. 올리고 줄이고. 아 이게 낫겠다. 화살 공격력 이거. 아. 자 빈도 올려놨기 때문에 오케이. 검 거리 필요 없어. 화살 거리. 거리가 최고야. 거리가. 속도가 왜 필요해? 아! 아 가려서 공격. 아! 제발! 아, 분명히 압도적으로 긍정적인데 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데. 방법만 알면 쉬움? 이거 해봤어요? 안 해본 것 같은데? 왜 아는 척 하지? 검. 검 개수로 가자. 검 거리? 거리. 가로속도? 검이 많아졌어, 갑자기, 이번 판. 이번 판은 검이 많아. 검 개수. 검이 안 나와. 아, 나왔다. 하나. 세 개. 검 공격력. 어. 검 CD. 쿨다운. 이거 좋죠? 검 쿨다운. 으! 검 공격력. 좋죠? 검에 투자하자. 검에 투자하자. 검에 투자해. 검에 투자해. 쟤도 잡아, 그냥. 잡고 가. 가로속도를 왜 먹어요? 되게 빠가같이 한다. 어? 검 공격력 1.5 미친거 아니야? 그리고 검 CD. 검 공격력 좋은데? 화살 공격? 화살 공격. 오! 검 거리. 나 검에다 다 할래. 검. 검 개수. 화살 빈도. 으! 검 개수. 으! 가로 속도. 으! 으! 화살로 가야 되나? 화살 빈도로 가자. 화살 빈도. 화살 빈도. 오케이. 검 거리. 체력이 필요가 없어 솔직히. 그죠? 여기서 잡아놓고 화살 거리 먹고 화살 속도 먹고. 상점에서 템 사면 편해요. 초반에 원래 이렇대. 나 해본 사람이 많은데? 왜 해본 사람이 많지? 유명한 게임이야?
화살, 나 화살을 두자. 검 CD, 검 캐스, 검 캐스. 오케이! 검, 공격력 똑같고. 멀리서 나 화살을 투자했기 때문에 라인 맞춰줘야 돼요. 라인 체력? 나쁘지 않을지도.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나봐. 당할 수밖에 없나봐요. 여기서 잔뜩 사야지. 됐다? 누가 봐도 일부러 부딪혀서 죽는 게 없군. 근데 이거 막상 직접 해보면 쉽지 않아요. 검을 타고 이동. 검 공격력. 공격력이 뒷받침돼야 쿨타임의 의미가 있죠. 화살 거리. 오 나 좀 세졌어. 나 그 화살 그 공격력 때문에. 검 타고 다니기 20원짜리 사면 첫 상자에서 다른 아이템 나와서 좋을 수도 있대. 아 보스 이거? 검을 타고 이동? 근데 체력이 뭔 의미야? 근데 이게 화살이 보면 알겠지만 안 닿아요 애초에. 검을 안 타고 싶어도 봐봐요. 안 타고 싶어도 이렇게 가도 봐봐 타요. 타기 싫어도 타요. 거리 화살의 몰빵. 화살 거리? 화살 속도 뒤졌다 너. 으 화살 공격력? 화살 거리. 얘 안 때리고 보스만 때려. 오케이 오케이. 화살 공격력 화살 빈도. 이거? 딴 거 해볼까? 난 이게 좋아 보여. 아 나 된 거 미쳐. 아 검 나 체력 어느 정도야 지금? 오케이 나 화살을 몰빵하니까 엄청 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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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을 몰빵해. 아 짧다고 한테 자꾸 속아서 짧다고 한테 짧다고로 때리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속지? 왜 자꾸 아이템 먹고 싶어 속지? 짧다고 한테. 화살. 아 아까 잘 나왔는데. 자 화살 빈도. 검을 타고 이동. 가로 속도. 가로 속도가 내가 움직이는 속도겠지? 나 칼 엄청 많은데? 나 칼 엄청 많은데? 나 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나 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어? 검 개수. 어? 갑자기 검이? 어? 나 검 왜 이렇게 많음? 어? 나 검 왜 이렇게 많음? 어? 나 화살 빈도를 하려고 했는데? 쟤부터 해야지. 아 왜 쟤가 때려?
아, 검은 내가 조정이 안 돼. 검은 내가 조정이 안 돼. 오, 이겼어. 잡았어. 검이야. 마지막에 딱 생기면서 빵 밀어가지고 밀었어.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까? 잡아 일단. 화살거리. 검거리. 오케이, 검거리. 오케이, 검거리. 아, 체력 까인 거야. 체력이 중요하네. 체력은 어디 나와? 칭탄딱이라고 하면 화내실 건가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체력이 안 나와. 머리 위? 아, 100. 이게 내 체력이었구나. 112. 아, 그래서 제가 깐 만큼에서 까는구나, 내 체력을. 깐 만큼에서 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내 체력이 까이는 거였어. 어? 칼 봐, 내 칼 봐라. 뒤진다, 너. 꺼지! 오케이, 애완견. 자, 보스 잡아야지. 화살아, 나오지 마라. 화살아, 나오지 마라. 화살아, 나오지 마라. 아, 아, 나 이제 알았어. 메뉴로 돌아가기.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상점에서 체력 하나만 사면은 체력이 200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깰 수 있죠. 살 속도. 화살 거리. 저거 체력 아님 사실 당장 IQ. 어, 눈떡. 이거 사실 본인. 아, 저거 괜히 해가지고 나고. 검 탔으면 가루속도 안 먹어도 되잖아. 시끄러워. 검은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게 좀 커요. 아, 나 진짜 빠가같이 하네. 광고에 나오는 빠가같이 하네. 공격 안 하고. 아싸, 체력. 체력 늘려. 자, 이대로 가도 이겨요, 내가. 진짜 빠가같이 하네. 아! 아! 아, 체력 먹어? 체력 먹어? 근데 먹을 건 먹어야죠. 레벨업 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파악했어, 파악했어. 전부 초콜릿에 들어있는 세로토닌과 테오브로민 등은 두뇌 활동 및 집중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아, 근데 좀, 아니, 내가 인정. 빠가 같이 한 건 인정인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화살 빈도 넷?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쉽지 않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검을 타고 이동. 빈도가 많으니까 화살 거리 하는 게 낫겠지? 화살 속도. 화살 거리. 야, 화살 거리로 가자. 화살 빈도? 화살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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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멀리서 다 조져버려? 화살거리? 근데 화살거리가 많이 안 늘어나는 것 같다? 왜 안 늘어나는 거 아니야? 와싸, 잡았어요. 빈도로 가자, 빈도. 아, 빈도 많이 늘렸으니까 공격력.
바로 속도 필요 없어. 오케이. 훨씬 안정적이죠? 아, 못 먹었나, 나? 나 못 먹었나요, 방금? 아, 왜 또 빠가 같이 하지? 체력 먹어, 체력 먹어, 체력 먹는다. 관통? 관통 필요한가? 이상으로 가? 적 개수. 나 왜 이렇게 빨라? 멀리서 멀리서. 적 개수 늘어나니까 더 좋아. 적 개수 늘어나니까 더 좋아. 조금만 더 잡았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잡았으면! 아니거든요! 검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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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많으면 좋죠? 저? 적 많으면 좋아요. 화살 빈도, 화살 속도. 아싸, 저 뒤에. 찬다. 빠가 찬다. 다 먹고 싶어 가지고.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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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검도 나쁘지 않아. 미리 가서 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체력 관리하고. 애완견. 물어뜯어! 물어뜯어, 이 친구야. 에에. 오케이. 와우! 아싸, 애완견 개 많아지고. 빠와우! 빠와우! 물어뜯기 시작한다. 애완견 아싸. 체력 아싸. 빠와우! 아싸, 애완견 빠와우! 아, 다 물어뜯어 빠와우! 아, 저 앞에 물어뜯을 것 같은데. 저 친구 보스를 때려야 되는데. 야, 저걸 물어뜯으면 어떡해. 아우, 잡았어. 애완용 검 개수? 애완용 빠와우! 빠와우! 야, 애완용 물어 빠와우! 여기서 체력 늘리고 빠와우. 오케이, 검 개수? 검 개수, 검 많으면 좋죠. 빠와우! 화살 거리? 그럼 또 화살 공격이? 아, 애완견이 다 잡으니까 내가 이 라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네. 빠와우. 아싸. 빠와우. 체력 늘려놓고. 개쎄요. 빠와우. 빠와우. 오케이. 체력 늘려? 안 늘려. 체력 120. 빠와우 빠와우
빠와우! 졸라 약하네? 치명타 확률, 생업, 어? 생업? 이거 할래. 빠와우! 나 너무 센데? 빠와우, 빠와우! 아싸, 애완견이 개사기네. 나 봐. 나 애니멀 호더 됐어요. 나 애니멀 호더 됨. 그냥 죽여버리는데? 검개수 늘릴까? 검개수 늘리자. 어우 나 맞았네. 아이 개재밌네. 아이 재밌는데? 잠깐만 뭐야 뭐야. 어? 왜 합쳐졌어? 아 한 애기용 애기 개가 하나로 합쳐. 아싸 애완견 또. 아 빠와우! 와우! 오케이. 관통 하나 하자. 생업할까? 관통. 관통. 아! 아! 갖다 박았어. 따가같이 박았어. 근데 점점 세진다는 거. 로그라이크는? 나 점점 세진다는 거. 관통 장갑. 어, 애완견 가지고 시작할까? 어, 애완견. 어, 애완견. 끝났다. 빠우와우 가지고 시작하면 끝이지? 빠우와우! 이미 물어 뜯고 있어, 걔가. 봐봐, 물어 뜯고 있어. 빠우와우. 가라! 물어 뜯어! 뜯고 있어! 나 가는 동안에! 아 와우 안정적이죠? 이거 안 먹고 싶어도 먹어. 오 아싸! 안 먹고 싶어도 먹어지나 저거? 절대 애완견을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이건 뭐지? 여기서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칼 날라가는 거야. 빠와우! 생읍! 아싸 생읍! 아싸 생읍! 화살 이제 올리면 돼요. 빈도를 늘리고 공격력을 줄였는데 공격력을 이제 올려주면은 개이득이죠. 아싸 42. 오케이. 나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악함. 체력 늘려. 아, 와우. 물어 뜯어. 근데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안 먹으면? 화살 거리 늘어나? 아. 안 먹어지나 몰라. 근데 눈이 너무 따가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먹는 걸 해보고 싶어서. 달팽이 없나? 달팽이? 먹어주는 달팽이. 아싸 애완견. 이번 판 굉장히 좋은데요? 빈도.
아싸.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와! 와, 너무 쎄, 너무 쎄. 처음에 아이템 하나 버렸는데. 너무 쎄. 공격력. 세 발인데? 공격력 업하면 게이드. 빠와우! 검을 타고 이동. 빠와우. 가루속도? 구려요. 가루속도 절대 안 먹죠? 애완견. 아싸. 자, 여기서 욕심내면 안 돼. 여기서 애기를 잡으려고 하지 마. 하지만 애기를 잡으려고 했어, 나는. 오케이. 두 개 다 됐죠? 관통 데미지. 자신 있어. 나 자신 있어. 왜냐? 자신 있어. 잡을 수 있다는 자신. 잡을 수 있다는. 다 잡을 수 있다는 자신. 다 잡을 수 있으면 내 경험치가 되죠? 다 잡을 수 있다는 자신. 다 잡을 수 있다는 자신. 점점 세죠? 바우아우가 있기 때문에. 바우아우가 있기 때문에. 다 잡을 수 있다는 자신. 여기. 관통 장갑이나 이거 흡수 목걸이 하나 주세요. 오! 검거리. 검거리. 또 감사합니다. 검거리. 나 검의 몰빵. 또 검거리. 개수, 검 거리, 검 개수, 검 거리, 검 개수. 근데 여기다 검 거리에 또 검 개수? 검에 갑자기 또 검 컨셉. 내가 체력이 더 많아, 보스보다. 검으로 어차피 갈 거니까 빈도랑 공격력 확 줄여. 어차피 낮으니까. 빈도 또. 물어, 물어. 빠와우! 빠와우. 공격력 늘리면 좋죠? 빈도를 확 올려놨기 때문에. 갑자기 세지죠? 빠와우. 여기서 욕심내? 여기서 욕심내. 나 여기서 욕심내버립니다. 못 말려. 나 욕심내. 여기서 욕심내. 오케이. 애완용. 어쩔 것이오. 어쩔 것이오. 빠와우. 아싸. 어쩔 것이오. 아싸, 어쩔 것이요. 화살 엄청 멀리 가죠? 어쩔 것이요. 어쩔 것이요. 멋이 중원디. 멋이 중원디! 멋이 중원디 잘난 척 하기는. 아싸, 또 잡았어. 애완용. 아, 가루속도 먹었다. 야, 이거, 오래 가겠다. 검 공격력 올려야지. 아, 나 맞았다. 아! 아, 나 맞아가지고.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빠와우. 화살 거리.
가루 속도가 제일 쓸모없어. 아 눈 따가워. 검 타고 가기 안 먹을 순 없어. 먹을 수밖에 없어. 아싸 애완견. 광고 같지 않아. 빈도 공격력 높였으니까 빈도 검 거리 검 개수 빠우와우 빠우와우 벌써 못써? 치명타 승우 이거 한번 해볼까? 궁금하네. 좀 약하다 그죠? 체감이 약해. 체감이 약해. 칼 날라가는 거 봐라. 칼 날라가는 거 봐. 아 속도였어야 되는데 나 속도. 애완견 큰 거. 이것도 좋은데? 이거 하자. 공 개수. 아 제가 대신 맞고 있었어. 제가 대신 맞고 있었어. 검 3개 갖고 시작. 검 거리 검을 제일 많이 갖고 시작했어. 검 CD 검 CD 검 개수 검 CD 오케이. 아 안 먹어졌어. 그렇죠 봐봐 그냥 검개수 먹으려고 봐봐. 이거 안 해. 검개수 봐봐. 가루속도 먹어야 아템 먹게. 검 필요하거든요. 화살 빈도 높을 때 화살 공격력 미쳤죠? 야 화살 나 화살 중이다. 와
그러니까 약간 특공 물공 다 골고루 진화한 느낌이다. 나 특공 물공 다 골고루 진화. 사실 그거 똥캔데. 검거리 공격. 아 하필이면 저기에 제가 있어. 아 다 깠어. 아 짜증나. 앞에 걔가 막고 있었어. 짜증나게. 빈도 이걸 하나씩 먹어놔야 이게 뚫리네. 빈도 빈도 공격력. 아 또 골고루. 화살빈도가 2개짜리 있고 1개짜리 있는데 이거 바가 테스트? 혹시? 광고에 나오는 바가 테스트? 야 이 바가더라. 빈도가 내가 올라갔으니까 화살 공격력. 뒤져. 뒤져. 화살 거리. 뒤져. 보스들 이렇게 해요 원래. 제 보스네. 미리 좀 작 좀 해놓죠. 바로 속도랑 물어뜯어! 빠와우! 키읔? 잡지 못하면서 왜 늘리는 거니? 도전한다는 자세. 하지만 나는 중요한 건 나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 크크크 그래. 난 점점 강해지고 있어. 팩트는 이병건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임. 자 여기 밀어주고 밀어주고 먹고 받아주고 바우와우! 검 개수로 갑니다. 팩트는 점점 멍청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화살 빌드 갑니다. 가로막구리로 갑니다. 아 이 새끼가 저 물에 뜯어가지고. 슬쩍 슬쩍. 차라리 가로속도를? 파밍용 가로속도를? 슬쩍.
없죠. 견 관통각과? 관통각과 견각과 관통 나쁘지 않거든? 왜냐면 그 보스 앞에 막고 있는 애 뚫어버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견 팩트는 침착맨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통 개구린 듯? 좋거든요? 지금 화살 공격력 개 뚫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싸 애완견 합! 체! 팩트는 침착맨은 관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화살 지금 올인하는 거 안 보여요? 봐봐 벌써 뚫리고 저 뒤에 있는 애도 뒤에 있는 애도 아 거의 다 왔는데 오케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 아 와우 관통 후에 딜이 원래 5%인데? 흐? 닥치세요. 어 바로 맞구려 한 번에 바로 맞구려 한 번에 바로 맞구려 한 번에 아 이건 앞으로부터 하자 이건 앞으로부터 앞으로 디테 하자 앞으로 디테 오케이 이거 한번 갈까요? 아! 가로 맞구리 오케이 치다가 가로막구리 오케이 섹시했구요 자 치다가 바로 치다가 나는 공격력을 했기 때문에 빈도를 올려주면 좋죠 자 아 빈도를 해야 되는데 공격력을 오! 아, 나 공격력 올렸네? 이거 할까? 이거 하나 뚫어놓을까? 싫어요. 빈도 다 늘피면 엄청 강해진다, 빈도. 나 빈도 강해지고 싶다. 아, 나 빈도 강해지고 싶다, 빈도. 빈도 안 나오나? 어디? 빈도 안 나오나? 아 나왔다 빈도 어, 화살의 몰빵? 세 칸짜리 화살의 몰빵? 어 으야 왜 이렇게 약해? 빈도 왜 이렇게 약하냐? 와 진짜 약하다 나 어? 검을 타고 이동하면 딴 거 나올지도? 내가 왜 이동해보자
봐봐, 공격력 2인데 이걸 먹지, 바보. 내가 광고에 나오는 빠간 줄 알아? 아, 이거야, 이게 나오는구나. 개사기네. 그래서 처음부터 하라고 했어. 그렇군요. 너의 마음 이제 잘 알았다. 너의 가로막골이 잘 알았다. 보스 앞에 이 호방함 잘 알았다. 체력으로 안되면 밀면 된다는 이 호방함 잘 알았다. 검 개수? 검 개수를 늘리는 거 잘 알았다. 화살 빈도를 늘핀다. 여기서 과감하게 잘 알았다. 저 멀리서부터 닿는다는 거 잘 알았다. 검 개수 잘 알았다. 저 멀리서부터 보스 포기한다. 충격 피해 감소? 개수가 엄청 많다. 공격력을 늘린다? 5배가 증가한다. 여기서 공격력을 증가한다? 5배가 증가한다. 여기서 공격력을 증가한다? 5배가 증가한다. 여기서 화살 거리를 늘린다? 엄청 늘어진다. 애완견을 먹는다? 공격력을 증가한다? 정신 못 차린다. 보스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리고 화살 속도를 화살 대비율 전환해서 몰빵을 한다. 이것이 설계. 멀리서 촉촉촉. 애완견 합체. 촉촉촉. 멀리서 촉촉촉. 촉촉촉. 멀리서 촉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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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멀리서 촉촉촉. 촉촉촉. 보스도 촉촉촉. 촉촉촉. 용도 촉촉촉. 촉촉촉. 부족한 거는 체력 흡수로 촉촉. 아, 가로막고리 했다. 촉촉촉. 화살 공격력 5배로 증가. 촉촉촉. 촉촉촉. 화살 공격력만 나오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집으면 돼. 촉촉촉. 체력 흡수 촉촉촉. 아싸, 애완견 흡수 촉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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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팩트는 체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촉촉촉. 바로 앞에서 팡! 그 그레이브 샷컷 팡! 치명타 확률? 이거 미쳤다. 촉촉촉. 촉촉촉. 화살의 몰빵 촉촉촉. 그레이브즈 팡! 촉촉촉. 촉촉촉. 싹 돌아서 침 먹고 촉촉촉. 촉촉촉. 멀리서 촉촉촉. 촉촉촉. 속도? 속도 나 점점 강해지는 거 먹었죠? 촉촉촉. 촉촉촉. 근데 약하다. 멀리서부터 때리는 건 좋은데 관통이 없고. 오케이. 신속망토 먹을까? 나 그러면 이제 화살 속도가 데미지랑 또 바로 연결이 돼. 여기서 가로막구리 속도. 나는 속도 먹으면 더 점점 좋아지죠. 그리고 여기서 보상을 먹고요. 속도. 속도가 올라가나요? 초반에는 이게 짱인 것 같아. 애초에 공격력이 낮음. 공격이 낮게 해서 공격이 낮은 걸 또 먹어. 공격력, 그렇지. 공격력. 그러면 이제 엄청 세지죠. 빈도가 늘어났어요.
아싸 견 견 먹고 또 공격력 먹으면 어떻게 된다? 개 세진다. 견 밀어. 오케이. 이완용 먹고 빈도 먹고 쏘고. 와 이완용 개 세죠. 공격력? 안 먹죠? 화살 속도 먹죠. 왜냐? 화살 속도면은 데미지가 또 증가해. 빈도를 또 늘어나고. 나 지금 빈도 개 많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안 먹었다. 아, 빌어 먹을. 나는 두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오케이. 두 개다. 애완용. 10%만큼 공격 증가. 그러니까 10%만큼. 아무튼 증가하는 건 맞죠? 공격력이 미쳤다 이거. 나의 빈도와 공격력이 만나면 여기 아, 검 버리려네. 나의 빈도와 공격력이 만나면 정신 못 차리죠 보스가? 치명타까지? 빈도 나의 빈도와 공격력이 화염이 유도탄이다? 그렇죠? 어, 공격력 또 나왔어. 칼 봐, 내 칼 보세요. 나 칼장수야, 칼장수. 칼에 좀 투자해도 될 듯? 칼에 좀 투자해도 될 듯? 화살 빈도! 빈도! 근데 빈도가 높은데? 공격력! 공격력? 거리. 애완용 벌써 보스야? 애완용 바로 앞에서 다 터져버리죠. 애완용 야 이거 애완용 이거 어떡할건데 애완용 어떻게 할건데! 아 애완용 이거 어떻게 할건데 내 애완용들 어떻게 할건데 어? 애니멀 호드 어떻게 할건데 가로막고리 자 가로막고리 포기 여기서부터 잡아. 아. 솔직히 채러 가자. 채러 가면 기회는 온다. 채러 가면 기회 온다. 아싸 애완용 슈퍼 애완용. 나 슈퍼 애완용 됐어요. 한 마리의 슈퍼 애완용. 오케이 치명타 여기 있었네. 공격력 위주로 먹어야 돼. 공격력 그냥 먹을까? 애완용 검시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 검시디. 검시디? 킬다운.
아. 오케이. 용이 사기라 일부러 안 뽑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합리적인 선택했는데 왜 이러지? 아, 눈이 너무 따가워. 치명타. 됐다, 이제 이완용 빼고 다 나왔다. 자, 공격력. 공격력이 올라간 상태니까 빈도를 하나 줄이고 이걸 먹어. 아. 빈도를 하나 줄이고 공격력을 높일 수가 있지. 난 빈도를 올려야 돼. 빈도, 화살 빈도, 칼 공격력, 화살. 되게 쉽네. 왜 이렇게 쉬워? 치화. 터져라 치화. 피흡. 빈도. 거리. 이거부터 잡아. 왜? 여유 있으니까. 아, 빈도 먹어야 돼. 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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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다 왜 이렇게 많아? 포기. 보스 잡아, 보스 잡아. 오케이. 검 공격력으로 CD 늘어남. 화살. 빈도. 빈도. 참. 피 계속 차는데 어떡하지? 치겠는데 이거? 아, 이기겠는데? 너무 쉽게 깨겠는데? 피우 때문에? 아, 아, 아. 광고처럼 했다. 화살 공격력 3.
요거 나쁘지 않아. 요거 나쁘지 않아. 요 공격력 올리면은 나쁘지 않아. 빈도, 속도, 공격력. 공격력 올리면 나쁘지 않아. 이것도 쓰고 애완용 먹고 다 먹어, 다 먹어. 누가 화살 몰빵, 화살 몰빵. 개 꺼져, 화살 몰빵. 화살 여기서 공격력 먹으면 다섯 배. 잡으면서 가.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거 공격력이 펌핑된 거 이거 어떡할 건데. 나 이거 다음에 공격력 옆에 있는 거 먹을까요? 흡수? 치명타?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어떡하냐, 미안한데? 어? 나 공격력 먹어버렸는데 어떡하냐? 어떡할 거냐고. 속도가 다르잖아. 속도가 다르잖아. 먹는 속도가 다르잖아, 지금. 거리? 오케이. 화살 개수 뽑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공격력 하나 먹었어. 어떻게 할 거야? 쫙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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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쫙쫙. 속도까지 먹어? 속도 쫙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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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자 멀리서 쫙쫙쫙쫙 빈도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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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수로 쫙쫙쫙쫙. 왜냐면 퍼지니까. 나 어차피 퍼지니까. 어차피 퍼지니까. 어차피 퍼지니까. 쫙쫙쫙쫙쫙쫙쫙. 어차피 퍼지니까. 쫙쫙.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이도저도냐.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아 씨바. 오케이. 팩트는 침착맨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속도 가사속도 검개수 검거리 빈도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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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좋은데. 근데 개의 단점은 내가 잡고 싶은 애를 못 잡아. 앞에 있는 것부터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좋지 않아. 이거 한번 해볼까? 뭐야 이거? 자, 빈도인데 공격력. 뚜루루. 자, 다음에 공격력 올리면 됩니다.
오케이. 저 잡목 잡으면서 두 개 다 먹으면서 가요. 오케이. 빈도? 빈도만 들려? 개꿀이죠. 빈도만 들리는 거. 빈도만 늘려? 거기서 공격력을 늘려? 빈도를 늘리고 공격력을 늘려? 거기 또 공격력을 또 늘려? 또 빈도를 늘려? 공격력을 늘려? 빈도를 늘려? CD를 늘려? 거리를 늘려? 저 찌꺼기도 잡아야지 당연히. 찌꺼기 안 잡을 거면 안 하죠. 칼 무섭죠? 무서워요.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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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 견 한번 해? 견 견 한번 하고 뾱뾱뾱뾱 뾱뾱뾱뾱뾱뾱 왜 이렇게 아파요? 화살에 적용. 뾱뾱뾱뾱. 아 이제 좀 세졌네. 늘어나죠. 아싸 견 피해. 아, 못 맞췄던 것 같은데.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근데 애완용이 100이잖아요. 애완용을 고르면 100이고 딴 걸 고르면 20이야. 근데 애완용이 나오면 애완용을 고르세요. 되게 단순한 문제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애완용 용이 나오면 애완용을 고르세요. 이건 뭐 아무거나 골라. 이게 멋있어 그냥. 멋있다 이거. 아 가로 개수 그만! 가로 속도 아! 가로 본능 그만 그만 가로 막구리 그만 아 씨발 다 먹어 다 먹어 이거 다 먹어야 돼 초반에 다 먹어야 돼 나의 화살 속도 매섭죠? 나의 화살 속도 바로 데미지로 전환 나의 화살 속도가 데미지로 전환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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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애기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 너무 짧아가지고 애초에 잡긴 잡아야죠 애기 다 영양분이기 때문에 개수 공격력 화살 공격력이 또 두 개 늘어나고 4분의 1 토막되면은 다 찍으면 옵이 달라져요?
근데 23%인데 이제 버프 받으면 점점 세지죠. 리롤 안 함? 리롤 안 해. 흡을 해? 그러면? 흡 별론데? 나 이거 할래. 이게 왜냐면 그게 좋아. 그 뭐지? 포텐셜이 있어. 포텐셜 봐봐. 공격력 두 개 빠방 빠방 빠방. 포텐셜 빠방 빠방. 공격력 두 개 잘 떴는데? 야, 이거 좀 불안하다. 포텐셜. 오, 공격력. 포텐셜. 포텐셜로 가자. 공격력. 아! 그 크는 시간을 못 버텼네? 크는 시간을 못 버텼다. 크는 시간. 크는 시간. 크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체력 먹을 걸 먹고. 크는 시간. 크는 시간. 광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싸 애완견 이거 다 잡습니다. 나 다 잡아요. 포기 못해. 다 잡아. 그냥 공격력 좋아요. 견 견하고 견하고 이렇게 가져가죠. 빈도. 그리고 빈도가 생겨도 개이득이지. 화살 왜냐 왜 그거냐. 3배가 늘어나니까. 빈도랑 공격력 나오면 계속 이득이야. 다 잡아. 다 잡아야 된다 얘들아. 견 좋은데요? 견 좋은데요? 속도도 좋아요. 군사람들. 아 속도 그러네. 퍼지기 전에 들어가니까. 그레이브즈 견. 오 좋아. 잡아야죠. 저것도 다 잡아야 돼. 아 쎄! 진짜 쎄 지금. 관통을 해 이걸? 퍼지는데 관통을 해? 근데 관통 데미지 12%밖에 안 돼. 좋아. 거리 야, 이게 화살 기본으로 가야 돼. 아무리 그래도 화살이 근본이야. 이거 스팀 게임 공짜예요. 팩트는 바로 앞에서 물어 뜯어버린다는 거임. 시디어 쿨다운 쿨 풀이요 풀. 오케이 잡아야죠. 저거 애기도 잡아야죠. 와 계약해. 어?
이거야? 아이고.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오케이. 쫙쫙쫙. 공격력 쫙쫙 짜자자 공격력 짜자자 화살 속도를 아 화, 공격력 짜자자 짜자 화살 속도 짜자자 먹고 자 기합으로 갑니다 화살 속도 체력 화살 속도 짜자자 자 검 공격력 한번 올려주고요 개수 많으니까. 자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애기도 먹습니다 나는 애기도 먹어요 여유 있으니까 왜냐고요? 여유 있으니까요 짜자자! 자 여기서 여유 있으니까 요거 갑니다 짜자자! 바로 앞에서 기압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짜자자! 자 가루 속도 먹고 검 이거 줄이고 짜자자! 검 개수 줄여주고 화살 속도 빈도 화살 속도 빈도 화살 속도 빈도 빈도 짜자자! 거리 짜자자! 짜자자! 아, 나 불을 맞았네? 아, 나 불을 맞았다. 앞에서, 바로 앞에서. 뭉쳐서 다 맞추려다가. 어. 괜찮아요. 애완용 생김. 어떡할래, 이제. 나 풀 업그레이드인데. 아, 이거 안 했다. 충격 허리띠. 거리? 거리. 너무 쉽다. 여유 있게 먹자. 죽어 있네 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세 개짜리. 견. 견 하나 먹고요. 아, 동료가 너무 많아. 빈도, 거리, 빈도, 속도, 빈도, 거리, 빈도, 속도 화살 공격력 4? 끝났네 끝났네요 이번에 깰게요 깰게요 공격력으로 먹고 깰게요 야 이거는 진짜 몹 많이 나오는 거 해도 돼 이거 진짜 몹 많이 나오는 거 해도 돼요 솔직히 관통이 나올지도 나 관통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 모리사냥 할거면 관통이 나올지도 견 그러면 하나의 견 또 하나의 견을 뭉치고요 속도 빈도 팔이랑 용만 고르고 버리세요 용이 더 좋아 견도 좋아 근데 이거 다섯 개 견 아싸 견 하나 또 화살 거리 야 용 하나 붙이고 시작하니까 너무 수준이 다른데 나 사거리 왜 이렇게 김 나 사거리 왜 이렇게 견임 멀리서 다 죽는데 그냥 공격력까지 또 받았어 와 이건 뭐 견인데 그럼 견 버려? 그럼 관통해야지 자자자 이거 뒤에 있는 애들도 다 맞으니까 이거 누적이 돼가지고 좋긴 함 10%라도 이거 찍으면 찍을수록 더 좋아지고 자자자자 체력 늘려주고 짜짜 이거 이런 거 할 때 좋아 이런 거 할 때 짜짜짜 짜짜짜짜짜짜짜짜 그레이브스 충격 피해 감소 감소하면 좋은 거 아니야? 보스 만날 때 충격 감소하면 좋은 거 아니야? 짜짜짜 애완 견 견 좋고 체력? 체력을 왜 올려 하다보면 피어 파는데 이렇게 견
아싸, 또 하나의 견. 견이 견 아홉 개가 되면 하나의 최고의 견. 아, 공격력 먹어야 돼. 버리 먹어. 또 견이네. 화살 속도 데미지를 쳐놔. 나 왜냐? 화살이 많으니까. 화살 두, 공격력 2, 견. 나 칼 봐. 내 칼, 뭐, 칼을 보세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아니야? 관통, 관통.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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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 맞네. 이게 답이었네. 슈퍼파밍. 슈퍼파밍. 견, 견, 견. 슈퍼파밍. 슈퍼파밍. 오케이. 이것까지. 체력도 채우면 돼. 공격력. 진보. 체력은 뭐? 오케이. 용. 좋아. 좋아, 찔러. 비닐로 용도로? 아, 안 돼. 자, 풀템. 자,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 풀템이에요. 모든 상점 아이템을 구매하세요. 아, 허리띠까지 먹었어. 심지어 허리띠 먹으면 충돌 데미지가 약해져가지고 개사기거든요 사실. 네, 일부러 안 먹었어요. 보스 제가 그 배 그냥 배 째고 가잖아요. 난 포텐셜에 이 화살 3개. 네, 일부러 안 골랐거든요. 나오는 게 이번 판도 버렸다? 아니요. 애완견 두 개인데요. 지금 못 봤어요, 견. 거기다 용. 템 나오는 게 멀었다고요? 끝났는데요, 저는. 견인데요. 가루 속도 왜 먹냐면 옆으로 할 때 그 아이템 먹고 빠지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이게 견이지. 화살 속도 4. 검, 검 왜 이렇게 좋음? 검 왜 이렇게 많음? 죽어버리는데? 그죠? 아! 용! 또 하나의 슈퍼용! 또 하나의 슈퍼용.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불 쏘면 어쩔 건데? 이번에 못 깨면 힘들다. 나 진짜 이번에 못 깨면 힘들다. 나 느낌 왔어. 이번에 못 깨면 힘들어 나. 진짜 이번에 깨야 돼 진짜. 견. 차라리 이거 할까? 이거? 이거 하자. 짐 세니까. 짐 세니까 이거 하자. 오케이. 파밍, 파밍. 파밍, 파밍.
야, 완전 섹시한 판단. 완전 섹시한 판단이었어요. 완전 섹시한 판단. 지금 강하다는 걸 판단하고. 다 먹어. 있는 거 다 먹어. 강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더 강해졌어. 지금 강한 타이밍을 이용해서 스노우볼링. 스노우볼링 굴리고요. 빵빵빵빵빵빵빵빵 공격력 빵빵. 충돌 데미지 완화도 있고. 아, 그냥 녹아버리네. 이거 할까? 다음 섹션 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 견 견 앞에 견. 오케이. 견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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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길드. 깡깡깡. 견견견. 오케이. 끝났다. 이번에 깨겠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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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깬다. 그 다음에 이거. 견. 또 하나의 견. 뭘 무조건 크리를 해요. 지금 셀 때 딱 그 포텐셜 챙겨놔야지. 네? 할 줄 몰라요 이 게임? 어? 할 줄 몰라? 용 보스에서 리롤 쳐서 용 레벨 2짜리 먹으라고?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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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짱짱짱짱짱 왜 피가 안 차냐? 짱짱짱짱짱짱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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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계속 먹었어.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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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티컬. 짱짱짱짱짱짱. 바로 짱짱짱짱. 너무 쉬운데? 짱짱짱짱. 척, 청망키, 청망키 나와. 아, 아! 청망키에서 광고처럼. 아, 이 판단 좀 너무해. 이 게임 너무 어려워. 잠몸한테 뒤지시네요. 에어백 터졌나요? 방금 진짜 광고 같았음. 아, 이번 판에 아까 깼어야 되는데 용이 계속 터진다. 알죠? 포텐셜.
포텐셜의 쓰리 화살. 어, 견이다. 좋은데요? 스타트 좋은데요? 견 두 마리에 1월 도박하면서 모아야 돼? 견, 아, 용 나왔는데요? 용 보스 잡은 상자에서 삼성용 먹어야 돼요, 지금. 보스 잡은 용 상자에서 리롤 돌려서 용 먹는다. 근데 아시죠? 제 실력. 갖고 놀거든요? 또 용이 나왔는데요? 아싸. 아싸 아싸 쭉쭉 밀어. 슈퍼 이완용. 이번에 깨야 돼. 이번에 못 깨면 안 돼. 이번에 못 깨면 안 돼 진짜. 또 나왔어. 용만 계속 나와 지금. 슈퍼 이완용. 용트리 화살속도 2개짜리 군고. 불 너무 세죠. 맞으면 죽죠. 이 다음 용 잡고 용 보고 뒤에 있는 애부터 죽었어. 아, 또 용. 굳이 안 골라도 돼. 그냥 용이야. 화살 안 쏴도 될 듯? 화살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 화살이. 용, 용, 죽겠지. 쭉쭉. 길덩어리 맞으면 그냥 죽어버리네. 길덩어리 맞으면 죽어버려. 왜 이렇게 죽음? 왜 이렇게 죽어? 쭉쭉쭉쭉쭉 녹아있어. 이건 진짜 솔직히 그거 먹어도 된다. 적 많이. 적 많이 먹어도 돼, 이거 솔직히. 적적적적적적적. 쩍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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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짝짝짝짝짝짝짝. 아, 복귀가 쉽지 않네. 아, 깨야겠다 그냥. 짝짜라짝짜라짝짝짝. 미사일만 안 맞으면 되구나. 그럼 깨 그냥. 미사일만 안 맞으면 돼. 어, 또 용이네? 아싸. 아싸. 이거 어떡할 건데? 울트라 이완용 어떡할 건데? 어? 울트라 이완용 어떡할 건데? 쟤 못 잡았어. 아, 맞았어. 나 맞았어. 아! 죽어있네, 보스가? 왜 죽어있냐? 피읍. 그냥 새는 먹어도 되겠는데?
어디 갔어? 보스 어디 갔어? 이건 보스 이거 해도 되겠죠? 너무 쉬워서? 아싸 파밍. 아싸 파밍. 오 뒤집어. 오 뒤집어. 왜 이렇게 세냐 이제 애들이. 방어력이 높은 것 같아 이제. 방어력이 높아. 아 체력 먹을까? 체력 먹자 그냥. 용아 해줘! 체력 먹어. 체력 먹어. 또 약해졌네. 견? 이게 더 나아. 고심. 고심 메타. 더 안 죽어요. 아, 안 되네. 죽어! 잡았나 봐?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줘도 돼? 아 온다 온다! 광고처럼 온다! 광고처럼 온다! 광고처럼 광고처럼 온다 광고처럼. 오케이. 어? 애완동물 개수 최종 보스 물리쳤죠? 그럼 깬 거예요. 아 쉽지 않았네요. 저니까 깬 거예요.